쌀 소비가 줄어들며 판매량이 감소하자 쌀도 커피처럼 혼합쌀, 혼합잡곡으로 맛을 다양화하는 블렌딩 쌀이 철원에서 개발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 소비자 기호에 맞게 쌀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 생산 유통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 평야에서 오대쌀과 찹쌀, 흑미 등 여러 품종의 쌀을 적정 혼합 비율로 섞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블렌딩 쌀을 개발했습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 용역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쌀을 섞어 색깔과 밥맛이 가장 좋은 블렌딩 쌀로 만드는 혼합 비율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연령대별 소비자가 좋아하는 블렌딩 쌀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은 농가에도 전수했습니다. 농가에서는 블렌딩 쌀 생산 시설을 통해 500g 4개들이 선물용 상품을 제작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블렌딩 쌀은 1인 가구가 늘면서 기존의 10kg짜리 쌀 포장 단위보다 작고 맛도 좋아 시장성이 밝은 편입니다. 한 번 뜯어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500g 진공 소포장을 해서 보관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맛, 향도 보존이 뛰어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진공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철원 오대쌀의 판매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 오대쌀의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블렌딩 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블렌딩 쌀이 각종 기념품과 기획 상품으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고 판매 촉진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 속에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철원 오대쌀이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래입니다.